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삽목 소리태, 그것도 지중 녹화해서 아주 강인한 소리태죠. 6월 8일 날 모종을 넣어서 8일 후에 삽목을 하고, 8일 후에 6월 22일 날 1차 정식을 하고, 6월 23일 날 2차 정식을 한 소리태로 꼭한달 됐죠. 일주일 전에 1차 순치기를 했고, 1차 순치기를 한 상태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조만간에 또 2차 순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수가 많은 것은 20가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여러 포기가 아니라 한 포기씩 심었죠. 한 900여 포기 심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치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지수가 늘어나죠. 삽목소리태의 재미죠. 이런 식으로 생장점을 잘라주면은 여기서 또두 가닥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다분지화 되는 거죠. 분지수가 늘어남으로써 꽃이 많이 피고 당연히 열매도 많이 달립니다. 저는 3년째 삽목 소리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농가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삽목 소리태를 심을 수 없지만은 저같이 한 200평 또는 500평 이하는 삽목 소리태를 만들어서 지중 녹화해서 이렇게 심으면은 다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1차 순축을 해줬더니 또 겨드랑이에서 새순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막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장점을 가운데 요것을 따주면은 여기서 또두 가닥이 또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생장점이고 양옆은 잎으로 커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잎이 나오고 가운데 요것이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주면은 영양분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두 가닥이 쫙 나오는 원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게 되죠. 그래서 다수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따주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낫으로 또는 전지가위로 1차 순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3단 올라와서 잎사귀가 6개 이상 위에서 1차 순치기를 해줬고, 이제 며칠 후에 2차 순치기는 1차 순치기가 끝난 이 위쪽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엄청 올라왔죠. 겨드랑이에서 나온 새순이죠. 가운데 생장점을 잘라주면 또 양옆에서 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지수를 늘려주어야 다수확이 100%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격가지가 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순치기 할 때는 1차 순치기 한 곳보다 높게 쳐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소리테란 녀석들이 거름을 많이 안 줘도 공기 중에 질소를 뿌리가 흡수해서 성장해가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태 농사가 쉽죠. 삽목 소리태로 한 포기씩 심어도 이렇게 잘커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지금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4, 5일 후에는 2차 순치기를 해주고, 8월 초에는 이제 꽃이 피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나 네 차례 정도 노린재 방제를 해주면은 올해 다수확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커 올라왔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야, 저거 삽목 소리태 저러다 다 죽는 것 아니야 하고 걱정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심어 보니까 한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커졌죠. 저쪽은 17일 전에 비 올 때 고라니가 들어와서 깽판을 쳐서 대게 포기가 뭐 거의 입을 다 따먹히고 심지어 고라니 새끼인데도 뿌리채 뽑아서 내동댕이 치고 그랬죠. 3년 전에 처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 누가 사람이 와서 서리태를 뽑았나 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죠. 그런데 다시 보충해주고 입을 따먹힌 것은 또 순치기를 당한 거죠. 아주 험하게 다시 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심하게 순치기를 당했죠. 고라니가 먹어서. 하여튼 그날 이후에 다시 검정색 그늘막을 쳐주고 그리고 크레줄도 한 20m 길이에 세 군데 설치해 줬죠. 원액입니다. 원액으로 설치를 해 줬고 그런 이후에 밤 12시, 3-4시에 두 차례씩 순찰을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고라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라니한테 험한 꿀을 당하고 다시 코 오느라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잘 코 올라오고 있죠. 가지수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생장점을 잘라주면은 두 가닥씩 또 나오는 재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생장점을 따주면은 밑에서 또 두 가닥씩 팍팍 늘어납니다. 서리태 농사 지어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서리태 품종 선택해서 모종하고 지중 녹화하고 삽목하고 밭에 정식하고 1, 2차 순치기하고 꽃 핀 후 누린제 방제만 하면은 대풍입니다. 모종을 6월 8일 날 응도 서리태를 트레이에 심어서 4일 후에 지중 녹화해주고 지중 녹화라는 것은 4일 차에 햇볕을 보게끔 밑에 깔려있던 천을 빼주고 하루 종일 햇볕을 쏘이고 나면은 진녹색으로 변하면서 서리태가 엄청 강해지죠. 목줄화돼갖고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중 녹화를 일본 농민들은 거의 100% 실시하는데 그럼으로써 엽록소가 활성화돼갖고 햇볕을 잘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더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난독을 부렸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또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쌍떡잎이 없죠? 이것은 적심한 부분을 삽목한 2단 삽목입니다. 3단 삽목도 있는데 하여튼 적심한 부분이 크면은 그것을 그대로 또 삽목해도 이런 식으로 쌍떡잎 없이 입에서 또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으면 이렇게 또 잘 큽니다. 이곳이 수확량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쌍떡잎 있는 삼목 서리태보다 2단 삼목도 아주 잘 크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엄청 가지수가 늘어나고 커지죠. 신기합니다. 하여튼 2단 삼목, 3단 삼목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적심한 부분이 키가 크면은 2단 삽목도 하고 3단 삽목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리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근 적심해서 키워서 이렇게 밭에 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엄청 커집니다. 일본 연구에 의하면은 5주 차부터는 이 한 포기가 간습적으로 직파하면은 대개 서리태 3알이나 4알 정도 넣죠. 그 콩보다 이 한 포기가 훨씬 더 다분지화되고 키는 작고 직파한 서리태보다 이것이 더 커집니다. 옆으로 훨씬 더 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수확이 많아지고 태풍이 와도 잘 쓰러지지 않죠. 순치기를 해주니까 키는 크지 않고 옆으로 번졌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고 수확이 많은 것입니다. 그 원리죠. 그래서 1차, 2차 순치기를 해주고 방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삽목 서리태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정식 후 한 달 차인데 엄청나게 컸습니다.
1차 순치기 하고 일주일 차인데도 벌써 한 40cm 올라와 있죠. 이것은 뭐 오늘 당장이라도 2차 순치기를 해도 되는데 한 3, 4일 후에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6월 8일 날 응도수리태 트레에 넣고 8일 후에 삽목하고 8일 후에 정식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컸습니다. 밭에 정식 후 한 달인데 엄청 컸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커 올라오고 있는 서리태 밭입니다. 비가 한 4, 5mm 온다 했는데 지금 6시 반, 8시, 9시에 좀 오고 오후에 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서리태 여기는 또 하우스 프레임에 맷돌 호박, 애호박이 있죠. 호박도 요즘 맛있고 벌이 엄청 놀러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고추 한 10포기, 땅콩은 폭투를 해줘서 폭파묻혔죠, 그게? 그리고 가지에 호박 심었더니 엄청납니다. 호박에 흰가마에 열대작물을 좀 심었는데 흰가마, 오크라 등등 여기 또 참외에 오이에 수박은 지금 치어서 잘 크지도 않고 있고 오이, 호박이 제일 잘 큽니다. 참외도 지금 저기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하여튼 서리태 밭에 와서 오이도 따가고 애호박도 따가고 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작두콩도 꽃이 폈죠. 엄청 이쁩니다. 붉은색 작두콩 두 포기를 심었는데 작두콩도 이제 꽃이 폈다가 지면서 이제 열매가 달리겠죠. 작두콩이 엄청 크죠. 맛도 좋고 하여튼 오늘 서리태 밭에 와보니까 잘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